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140페이지 가시면 정책론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및 개입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2번서부터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정책론에서는 이제 시험 목차가 네 가지가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제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문제는 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의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 그다음에 조세 정책. 일단 이제 큰 틀이 기억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정책을 이제 정부가 펼친다는 얘기는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입을 할 때는 여기 보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를 수정하게 해서 들어오냐면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해보면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규모의 경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하고요, 외부 효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중에 보게 되면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는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 얘네가 나오는 거는 제목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얘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서 나온 게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을 뭘 줬냐면 재화의 동질성을 줬어요.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걸 제목을 물어봤던 얘기는 올해 다시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되면은 공공재 아니면 뭐에서 예, 외부 효과. 그중에서 외부 효과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가 잘돼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사회적인 목표라는 건 형평성 또는 효율성 또는 선거 공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는 소득 재분배 있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 주냐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네, 그것도 무슨 효과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는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하니까 그건 이제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 보면요. 정부가 토지 정책을 펼칠 때 목표가 뭐가 있냐면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냐면 그게 공공토지 비축 제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토지를 비축할 때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네? 토지주택공사에서 해요. 예,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지자체별로 관리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것이 공공토지 비축제도예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를 비축할 때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토지 선매 제도예요. 그죠? 토지 선매라는 건 뭐예요? 개인에 앞서서 먼저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제도인데, 토지 선매 제도라는 거는 협의 매수 제도예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니까 강제 수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협의 매수에 관해서 시험상에서 한 세 번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답으로, 한 번은 틀린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에 관해서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 지역지구제에 관련된 사항도 역시 물어볼 수 있다 없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부분은 이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임대주택에서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은요, 요즘 시험에서 내는 거는 법률에 기초해서 내는 거예요. 법률이 이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공주택에 관한 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올해는 얘를 정리를 하나 하고 들어가시는 게,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는 이제 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애들도 모를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가격 통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려고 할 때 시장에서는 물어본 거죠. 이게 단기 정책인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책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를 들어가게 되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있죠. 여기서 저희가 정리해드린 거는 탄소비대.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같다, 이런 논리 있죠. 네, 그거 하고, 용어상에서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의 동결 효과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둬야 되는지를 갖다가 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거기 2번에 보시게 되면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보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는 목적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 있죠. 예, 이거는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게. 근데 요 정치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라는 표현은 근래 시험에서는 잘 인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만 구별 정도만 이렇게 쓰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은 3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질문에 보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놨죠. 예?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 문제 보셨을 때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경우 있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때. 필요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정의 외부 효과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 과소 생산되니까 과소 소비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되면은 과대 생산, 과대 소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비용과의 그 예를 들어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쓴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질문에 보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경우나 사적인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경우도 모두 정부의 뭐는 필요하다.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뭐가 크겠어요? 정의 외부 효과는 이게 커요. 그러면서 사적인 편익과 무슨 편익이 있을 때 예,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은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가져간다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무슨 생산 예,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과소 소비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오든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오든 간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공재 얘기 나오죠. 예. 공공재라는 거는 일반 사적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뭐가 있어요? 비배제성이 있죠. 그런데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소비의 선호를 조사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공공재는 시장에 공급을 하면 누구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단독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외부 효과 문제를 조금 더 중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정당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때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부는 정부의 실패가 예상이 되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최저임금제 어떤 관련된 사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겠죠. 인건비 지출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층 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분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더라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게 3번의 4번 지문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 4번 문제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근데 같은 내용이 조금만 반복이 되죠. 1번 질문에 보면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됐든 부의 외부 효과가 됐든 간에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적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코지 정리에 의하면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어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시장 기구를.
아, 이게 이제 코지의 정리라고 있어요. 이 코지의 정리라는 것은 외부효과 문제 중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안을 코지라는 학자가 제시를 한 거죠. 부의 외부효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조정하기보다는 거기에 관한 외부효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주면은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심하면은 사람이 뭐 죽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소음에 따른 예를 들어서 보상 기준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소음이라는 게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지난번에 강의할 때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비행기 엔진 소음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비행기 타가지고 거기서 왜 승무원들이 제공하는 그 주스 같은 경우 있죠. 마시면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귀에서 이 소음도가 심해지게 되면 맛중에서 단맛인가 뭔가를 못 느낀대요. 그게 떨어진대요. 그게.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약간 좀 더 세게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세게 했을 때 그게 맞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여기 국내선 비행기 이용할 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따라줘요. 그럼 마셔보면은 밍밍하고 맛이 별로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단맛을 거의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도가 심하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는 경우죠.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런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한 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시간당 한 30만 원씩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주게 되면, 그죠? 아, 이게 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기준이 시간당 얼마. 근데 그 집에 환자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 수험생이 있으면 역시 플러스 알파.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둘이 협상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면은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외부 경제라고 돼 있죠. 자, 참고로 보시면 정예비효과 있죠. 예, 정예비효과의 또 다른 표현을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효과의 또 다른 표현을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것도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규모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어디에 포함이 돼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포함이 되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를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건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규모의 경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단위당 생산 원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죠. 그러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그럴 때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요,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철도는 아직 민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뭐를 깔아야 돼요? 철도를 다 깔아야 돼요. 그럼 막대한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그 여객에 관한 이제 요금을 책정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미 철도를 다 부서려 놓은 애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승객 한 명을 추가로 태울 때. 그러니까 걔네가 단가를 어떻게 돼요? 확 낮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 간 이동을 할 때 만약에 뭐 SRT나 이게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새롭게 시장에 기입하는 기업도 한 2만 원대에 맞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이미 철도가 부설이 돼 있으니까 생산 단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낮출 수가 있죠. 2만 원? 알았어. 우리 만 원만 받아. 그러면은 새롭게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장 실패 원인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총 생산비 있죠. 이걸 뭐로 나눠서 생산량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이 생산비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하나를 생산할 때 생산비가 만 원인데 10개 생산하면은 제품 하나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얼마겠어요? 천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00개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얼마로 떨어지겠어요? 그럼 1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 원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을 물어볼 때 규모의 경제도 지문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정부의 비대칭성도 있었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었고 그랬던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5번에 가게 되면 외부 효과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외부 효과가 나오면요. 뭐가 정리가 딱 나와야 돼요. 자,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를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응? 외부 효과라는 거. 자,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요. 어디를 통하지 않고,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외부 효과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정외부 효과에 따로 있죠. 얘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아까 비용과의 관계는 얘기했었죠.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이 커져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는 이 정외외부 효과가 나오게 되면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정외외부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경제 현상이 뭐가 있었어요? 그게 핀피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의 외부 효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발했을 때 이 현상까지는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파트 인근에 뭐가 조성이 되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뭐가 증가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 또는 어디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면요. 이거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랑 관련 있는 경제 현상은 님비 현상이에요. 하나의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이래서 틀리게 한번 답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을 크게 해줘요?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무슨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공장에 대해서 뭐를 하면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 또는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인트 되는 애들은 기억이 돼야 돼요. 이걸 바꿔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에 보면은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러니까 들어선 게 그러니까 2번 지문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건설이 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니까 그건 맞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3번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5번에 가면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재화 있죠. 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돼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아, 참고로 보면요. 왜 서울에 가면은 강남 있죠? 예, 강남에 가면은 D로 시작되는 동네가 있어요. 대로. 예, 그 동네를 가게 되면 그 동네에는 소위 얘기한 대로 PC방 있죠. 예, 이건 못 들어가요. 그 동네 상가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구청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예, 그런 시설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이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압력을 가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못 들어서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소음 뭐에서 수면이나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뭐 지역 주민들 자체로 어떤 모임 같은 걸 결성해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해 아시죠? 공해. 공해 문제 뭐 이게 그때 수업할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공해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사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피해를 볼 때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알고 있는 게 사해라고요. 그죠? 층간소음 문제 있죠? 왜 바로 당사자 간에 붙겠어요? 누구로부터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공해 문제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피해, 내가 틀림없이 피해는 보는데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공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있죠. 일단은 원인이 중국이 유력하다고 얘기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불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딱히 예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공해 문제는 일반 민간이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그 6번에 가서도요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정과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정의 외부효과는 시장에 맡길 때는 항상 적정량보다 어떻게 돼요? 적게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5번에 가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어떻게 바꿔서 준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정의 외부가 됐든 부의 외부가 됐든 간에 걔네들은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되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8번을 가보시게 되면 외부효과 문제가 다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3번 지문을 보면 외부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외부효과의 문제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 지문을 보면 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이 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거는 이제 공급이 아니라 뭐가 수요가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수요 곡선이 좌측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공공재 문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재는 일단 시장에 공급이 된 다음에 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도로를 건설하건 뭐를 건설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5번 지문에 가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한다는 게 틀린 거죠. 공공재는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공공재가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는데 답이 다 2번이었어요. 2번이 뭐였냐면 이 양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된다. 그죠? 예, 필요한 만큼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작년 여러분 시험에도 공공재하고 외부효과가 이제 단어가 묶어서 한번 나온 거예요. 박스 해주고 다음 중에서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했을 때 1번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재하고 외부효과의 문제는 정부 시장을 실패하게 만든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얘네들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공공재하고 뭐하고 외부효과하고 그러니까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해 주셔야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 개입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무슨 개입할 수 있어요? 예, 네, 직접 개입을 해서요.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토지를 사서 구매해서 비축할 수도 있고요. 비축된 토지를 조성을 해서 시장에 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수단이 뭐 있겠어요? 어? 아, 직접 개입이니까. 이거를 공공토지 비축이라고도 쓰고요. 가로치고 또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쓰고요.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토지 은행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영 개발 방식 있죠. 공영 개발 방식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수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공영 개발 토지 수용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 투자 사업이 있죠. 자,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네, 이런 거를 건설 공급해주는 것들이 다 무슨 개입에 해당이 돼요?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건 뭐예요?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 기구에 참여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수단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적 동기라는 게 결국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 예, 이윤을. 그런데 자기가 얻는 이윤에 대해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굳이 부동산 거래에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게 각종 뭐가 있어요?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각종 세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금융에 관련된 규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출 관련 규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무슨 개입에 들어간다? 간접 개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상에서 10번에 보시면 토지 시장에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토지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직접 개입은 토지 소유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토지 공급의 원활함이 지가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직접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재개발,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간접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틀린 거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슨 개입에서? 그건 직접 개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아두게 되면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만 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 12번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나와 있죠. 에, 우리가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이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뭐가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공공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비축을 해요. 그때 이 비축된 토지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LH공사에서.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 고유 계정이 있겠죠. 이거랑 별도로 무슨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토지은행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 토지은행 계정은 어디에서만?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이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은행이라는 표현도 어디에서만 쓸 수 있어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장 아시죠? 고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비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공토지를 비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누가 사서 비축해요? 국가가. 그러니까 토지를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미리 사서 비축을 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보상비 있죠. 예,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미리 사서 비축을 했으니까 이것도 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은 일단 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비용 문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제도에 관한 취지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지문에 12번 문제죠. 미리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3번에 보면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휴가인가요? 그래요. 벌써 뭐 비행기 탄 분도 있고, 이미 도착해서 이국의 정취를 한껏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굳은 결심을 하고 있겠죠. 휴가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학원들 다녀보면은 많이들 뭐라 그럴까 시간의 압박을 조금씩 느끼시나 봐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이 고생도 3개월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무척 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다만 이제 최선은 다해야죠.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휴가 기간 동안 있죠. 기간 동안에는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세 개 파트만 일단 보완을 좀 해보세요. 세 개 파트만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타이트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세 개 파트가 해소가 안 되면 40문제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틀리는 파트가 거기가 많으니까 특히 경제가 아직도 취약하시면은 보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에? 경제가 안 되면 정책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책에 가더라도 경제 관련된 특히 이 탄력성이나 이런 개념은 나오거든요. 금융이요, 금융. 거기가 이제 조금은 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까지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용어라도 좀 정확하게 구별해달라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면은 야, 여기는 이게 중요함 이런 식으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해주는데 문제는 제목만 알면 뭐 하냐고요. 저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을 때는 또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돼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 또 돌아서서 자꾸 하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시험이 임박해갖고 1차가 궤도역을 가게 되면 2차를 못 보잖아요. 1차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빨리 1차가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2차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한 저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 기간 동안에 1차만 해보는 거예요. 1차가 안 되신 분들은 민법하고 학계론 오는데 일주일이더라도 시간이 많을 것 같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요. 그러니까 학계론도 전체를 다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세 개의 파트만 한번 보란 얘기죠. 봐서 용어나 이런 게 안 되면은 인강 들어가가지고 그 파트만 찾아갖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드리게 되면 9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해요. 40문제 가지고 전범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40문제 갖고 그러니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때 필요한 파트에 대한 내용만 계속 반복을 시켜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라도 좀 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노력을 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그리고 빠지지 마시고 예? 예. 이게 뭐 전원이 참석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서 5번 보면요.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서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이 계획적이고 무슨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한 이해만 해주셔도 예, 답을 찾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은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했을 때요. 4번 지문에 보면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주체 후생에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공공재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재는 항상 적은 양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은 양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15번 가서 보시면 공공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중에 공 들어가는 3번밖에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 걔가 답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해주셔도 예,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지역지구제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1번에 가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뭐가 돼 있냐면요, 지역지구제 같은 토지용에 공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적절한 조화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종별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 그래가지고 1종, 2종, 3종으로 또 나누죠. 그러니까 층수라든가 공간을 활용하는 용도나 이런 거를 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 내의 지가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걸 지정을 했다고 해서.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걔를 풀어주면 상승하겠죠. 지금 과천 일대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해서 거기에 뭐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다 그러면 해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돼요? 무장 올라가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지문에 대한 것도 있죠. 예,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제거함으로써 부의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예, 그거는 뭐 자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비용 일정 산업이나 비용 증가 산업 있죠. 예, 요거는 원래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뭐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장기적으로요.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불변해요. 근데 뭐가 증가하면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하나의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용이 일정하면 가치도 변화가 없고요.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대론에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마샬의 논리가 뭐가 있냐면 마샬의 생산비 가치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건 지대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 단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효용에 의해서 즉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장기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생산비 즉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화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의해서 생산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사고도 그잖아요.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재화의 가치는 그 물건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콩나물이 있어요. 그죠? 네, 콩나물이 100kg가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콩나물 가격은 오늘 아침에 이 콩나물을 찾는 수요 있죠? 수요에 의해서 콩나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전날 바깥 양반들이 과음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줘야겠다고 부인들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200kg의 콩나물을 원해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콩나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콩나물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웬수에게 무슨 해장국이냐?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끓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적으면 오늘따라 콩나물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콩나물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썩어 없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콩나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는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에 의해서. 그런데 이 100kg를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사람들이 200kg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0kg를 추가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원래 100kg 생산할 때는 kg당 한 100원 받으면 됐었는데요. 혼자 생산하니까. 근데 100kg를 추가 생산하려고 그러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옆집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탁하면은 뭐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킬로당 10원 줄게 수고비로. 그러면 이 사람이 200kg 생산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100원이 아니라 11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00원만 지불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110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100원에서 얼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도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 옆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웃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느냐, 나중에 다 팔리면 그냥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200kg로 100kg 추가로 생산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100원을 받고 팔아도 손해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불변이면 가치도 어떻게 돼요? 불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원래는 그리려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 단기 장기 균형을 설명이 되니까 그래프가 떠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뜨는 걸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이 논리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처럼 시험에 이게 나온 거는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이 일정하면 가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예,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 두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 정도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번에 가면 이제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로 나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4번서부터 또 이어서 해보시죠. 오늘